이거만 안 되나? 안녕하세요. 김병아입니다. 일단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불과 2, 3일 오늘 주말인데요. 야, 지난번에 하고 나갔던 쪽수로 거기에 제가 또 그 돌로 이제 얼음을 깨고 하려 했더니 얼음이 다 달라붙어 갖고요. 조금 전에 끌러 얼음을 깨고 나왔습니다. 나와서 연안에서 조용히 오늘 조용히 한번 해보려고 이제 막 뚫고 나와서 지금 첫 때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. 이렇게 그 얼음판 위에 왔다 갔다 하면 혹시나 그 수로 형태의 둔봉이 좀 좁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놀랄까봐 깨고 나와서 여기 지금 연안에서 한번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좀 진득하니 해보려고 지금 이제 첫 대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. 수중 카메라가 좀 잘 촬영이 돼야 되는데 아씨 아까워. 하야. 이랬다야. 야 저 입질했다. 나온다.
오, 뭐야? 오, 이거 뭐야? 장난 아닌데 이거. 야, 카메라를 그 앞에다가 놔놨는데. 와, 이거는 제가 오랜만에 저 얼음 살림망 한번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. 우와. 너 잠깐만 있어. 어? 알았지요? 여기 자. 아니. 안 되겠다. 아이스박스 물를까? 아니. 우와. 왔다. 어이, 뭐야? 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기리 룰루룰루룰루기리. 야, 뭔 이렇게 작은 놈이 나오죠? 이런 씨. 와, 카메라도 잡아서 뭐 하는 짓이야. 어쨌든 간에 생명체는 또 봤습니다. 로길이 얘는 또 안녕. 넌 안 삼켰네. 고마워. 자, 아마 여기 놔두면 저 아마 새들이 와서 먹든지 고양이가 아마 먹을 것 같습니다. 야, 그래도 야, 이거 뭐 오늘 완전히 뭐 카메라도 잡아서 막 나오네. 아, 카메라. 야, 이 낚싯대 한 대. 제일 좌측에 있던 거를 좀 짧지만 저 우측으로 옮겼다니까요. 아, 거기서 또 입질하네. 거기가 보니까 그 물속에 수초가 있어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. 야씨, 딴데 보는 사이, 와, 찌 다 올렸네. 오, 와, 보셨죠? 와, 이번 거는 한 6치 되겠네요. 이야, 보셨습니다. 지난번에 철수하다가 잡은 녀석보다 조금 더 커요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세하게. 지금 사발만 끓이고 있는데. 자. 아이고, 알았어. 아이고, 알았어. 자, 보시죠. 자, 이것도 얼음 살림망에 담가놓고 오겠습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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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저도 아씨 안 가.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. 오후가 되니까요. 아유, 많이 춥네요. 바람도 불고. 오늘, 참, 올해 얼음 낚시를 전혀 못 하다가, 한 3, 4일 정도, 영하로, 이제, 새벽에 영하로, 떨어진 날이 한 3, 4일 정도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쪽수로 형태, 이렇게 폭이 좁은 이런 수로 형태 둔봉들은 이렇게 살짝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주어져서 저는 오늘도 돌멩이를 들고 또 이제 깨려고 그랬는데 마침 아침에 타서 이제 구멍을 몇 개 뚫고 나와서 했는데, 야, 운 좋게, 8치 붕어대는 한 마리 하고요. 그리고 또 2시간 뒤에 한 6치 되는 거 한 마리 하고 두 마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오후가 이제 되면서 이제 좀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, 그나마 여기 이제 저 갈 데가 좀 막아져서 좀 덜 타긴 덜 탑니다. 그래서 지금 입질이 이제는 좀 뜸하기 전혀 없는 상태라서, 이제 철수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이 얼음을 타면서 즐기는 이 얼음 낚시를 전혀 못할 것 같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수를 방생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방생하러 갔다 오겠습니다. 또 빠지는 건 아니지. 자, 근데 얘 아까 8치는 얘는 좀 상처가 났어요. 이렇게 상처가 나서 얘는 방생하겠습니다. 가라 가라 가라. 자, 잘 봐. 그래, 또 삽질아 가자. 고마웠다. 자, 얇아요. 얇아. 한 4-5cm 밖에 안돼. 잘 가라. 자, 갔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이 얼음집까지 만들어 봤고요. 얼음집을 만드는 것도 참 얼음낚시 하나의 재미인데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한번 재미난 낚시를 하는 거를 담아보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가야겠다, 가야겠다. 가자, 가자. 후.